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새로운 12기 시청자 위원과 함께한 10월 정기회의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을까요? 언론의 본분이라 불리는 사실 확인, YTN 팩트체크 코너의 강화 방안을 논의해봅니다. 또 대담 코너의 새로운 전환을 주문하는 요청까지 이어졌는데요. 과학, 문화, 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유익한 고견으로 가득한 시청자 위원의 모습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김영수입니다. 최근 독초나 독버섯을 잘못 알고 섭취했다가 위험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독성 식물인데 인삼뿌리로 착각하거나 야생버섯을 섭취해서 병원 신세를 진 경우인데요.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든 뿌리 식물도 많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엔 당연히 더 위험하겠죠. 가을을 맞아 떠난 즐거운 나들이니만큼 건강과 안전에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데스크는 12기 시청자위원 첫 정기회의 소식으로 채워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월 정기회의자 12기 시청자위원회의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장균 사장님 이하 많은 임원분들 같이 함께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대표이사께서 먼저 한 말씀 하고 시작할까요? 12기 시청자위원으로 귀한 발걸음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YTN이 94년 회사가 세워지고 95년 3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청년 YTN이 됐습니다. 작년 YTN이 가는 길목에서 앞으로 더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 12기 시청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다면 그것을 경청해서 시청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YTN 뉴스를 보다 보면요, 좀 거대한 뉴스 유통 플랫폼을 그 안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뉴스 생성자로서 특정 이슈라든지 현안의 어떤 입장을 투영해서 리딩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특색 없이 약간은 밋밋한 그런 뉴스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기존 시청자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 틀어진 방송을 소극적으로 시청자들이 소비한다는 그런 차원을 좀 벗어나서 시청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YTN은 이 이슈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청자들로 이들을 유입할 수 있게끔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 그리고 또 그걸 담을 수 있는 포맷들을 좀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좀 대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YTN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아젠다를 좀 세팅을 하고 시청자들에게 그걸 각인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중 캠페인을 제가 알기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뭐 새로운 일상, 그런 테마로 국민의 삶을 좀 조명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는 좀 별도로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나가 다 공감하지만 쉽게 잘 고쳐지지 않는 관행들, 뭐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견의 폭이 좀 좁아서 이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어젠다를 설정해 나가면서 시청자들에게 좀 알리면서 기획보도라든지 탐사보도로 이걸 풀어나간다면 시청자들 속의 YTN의 이미지가 조금 더 자리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면 그 자체로 언론의 어떤 사회 변혁에 대한 역할들을 다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한번 드려봅니다. 특정 이슈에 천착해서 YTN의 색깔을 갖고 있는 어젠다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그 사실과 깊이가 도달했으면 하는 주문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YTN이 팩트체크라고 보통 말하는 그 사실 확인에 대한 보도의 비중을 좀 높였으면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완전히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면서 언론의 지형도 크게 바뀌었죠. 그리고 그 과거에는 정보가 자체가 귀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바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의 바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정보의 홍수라는 말로 바뀌면서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일이 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뉴스는 넘쳐나지만 그 올바른 사실에 근거한 뉴스를 가려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시청자들은 각자의 직업과 생업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직접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YTN이 좀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물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YTN은 그 뉴스 전문 채널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고 뉴스를 보도하는 시간이 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뭐 팩트체크도 그런 사실과 깊이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 특히 최근에 어떤 콘텐츠 홍수 시대에 더더군다나 가치가 있는 보도 방식이라고 저도 당연히 전제를 하고 거기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YTN에는 YTN 사이언스도 있고 YTN 보도 채널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가 있는데 여기에서 YTN 그 보도 채널을 이제 종종 이렇게 보다 보면 물론 이슈가 있어서 나오는 게 뉴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제가 과학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과학계라든가 이쪽에 약간 좀 정보가 덜하다라는 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6월 21일 날 누리호가 발사가 끝나고 그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게 되면 그 이외에 나머지 기사들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바탕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아주 롱텀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과학 쪽에서는 상당히 좀 보도가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고 또 그런 채널 그런 방송을 통해서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그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 주신 거 참 어렵습니다. 공감하고요. 이런 쪽에 대한 포커싱이 좀 덜 된다는 부분도 전 10분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이벤트성, 화제성, 주로 또 부정적인 측면들 물론 최근에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는 다른 케이스였습니다만 그런 계기가 있을 때만 반짝 이렇게 집중을 하고 빠지는 이런 부족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공감하고 사실은 그 다트 지난번 소행성 충돌 같은 경우도 저희만 하긴 했는데 그거 뭐 보시기에 정말 별거 아닌 저희만의 자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최근에는 항공우주청 신설이나 아니면 그거에 따른 분석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구조적인 개선점 같은 것까지 천착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 그런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정보도 홍수지만 사실상 이 콘텐츠의 홍수 그리고 정말 채널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일반 수용자들의 오디언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것을 어떻게 선별하고 평가하고 뭔가 이렇게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 않은 정보들 또 이면에 다양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만을 조명하는 그런 보도들도 다양한 채널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YTN이 좀 더 중심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K컬처,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또 뭐 K컬처 안에 있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면서 조명이 되는데 사실상 어떤 의미로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과대 포장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의미로는 앞으로 좀 더
폭넓은 의미로의 전망들을 전략들을 짜야 될 때 어떤 이 분석이 좀 부족하고 얕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TN에서 이런 이 K컬처 또 국내외 글로벌을 넘나드는 또는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 조금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보도가 문화예술 면에서 또 다른 영역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많은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SPS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해서입니다. 사실 단순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아니라 중대재해 산재 사망 사건으로서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월 21일 SPC 본사가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당시 라이브 중계를 한 곳은 YTN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 어떤 경위로 YTN만 라이브 중계를 하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YTN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보도량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유감이었던 측면은 10월 15일 날 노동자가 사망을 하고요. 10월 16일 SPC가 런던에 1호점을 냅니다. 10월 16일, 17일, 18일 언론들이 앞다퉈 런던 그러니까 영국 런던 1호점 오픈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보도를 하는 게 기사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노동자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안전장치 마련으로도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기업 홍보성 기사들을 일제히 보도한 것은 매우 유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다른 언론사보다는 홍보성 기사의 분량이 적고 오픈했다라는 스트레이트 보도에 그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YTN이 불매운동이라든지 또는 사측의 진정성 없는 사과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건의 보도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 중개식 보도에 머물지 않고 SPC 그룹에서 이렇게 중대재해 산재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그 이유 그리고 사과가 뒤늦은 점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있는데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점 그리고 SPC 그룹 운영에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파견 문제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과 같은 부당노동 행위 등의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SPC 부분은 라이브가 두 개가 연속으로 있었고 그래서 아마 타사 같은 경우는 겹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대국민 사과를 죽이고 그냥 다른 뉴스 위주로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서 조금 늦게라도 전체를 다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상황을 그때 기사를 라이브를 처리했던 거고요. 보도량 자체는 말씀 주신 대로 절대적으로 아마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직전에 그런 끔찍한 비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특별히 문제의식 없이 다음날 그 그룹에 동향 기사를 썼다는 것은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이제 기사에 대한 충분한 그 공감대가 마련되지 못해서 비롯된 부분이고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활에 가깝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젊은 세대와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특정 주제를 정해서 기획 보도하는 월간 뉴이저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10월 4일에 보도된 늘어나는 비혼 인구, 달라지는 결혼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과 사회 문제를 다뤘습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세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 특별히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갓 결혼한 신혼부부와 결혼에 회의적인 20대 후반 남성과 여성에게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터뷰의 대상이 결혼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4개월 차 신혼부부와 아직 경제적 자립이 완벽하지 않는 20대 후반의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실상 현실 반영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인터뷰 방법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대표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결혼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자는 결론보다는 이에 따른 인구 문제와 양극화 현상 그리고 제도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이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월간 뉴이처는 지난 5월부터 가정이나 환경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등 그러니까 특정 주제를 정해서 되게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10월의 주제는 결혼인데요. 그 10월 4일에 방송된 게 저희 첫 아이템이었는데 신혼부부하고 비혼주의자가 만난 거였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 같은 걸 계속 그 다양한 주제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연애 프로그램은 많이 보지만 연애는 안 하는 현실이라든가 저희 또 미혼 PD가 결혼 정보 사이 찾아가가지고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기도 했고요. 또 딩크나 난임 문제, 또 황혼 이혼 문제, 동거 비혼 부부까지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차례대로 지금 다뤄오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독 보도가 나온 이후에 후속 보도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보도긴 했습니다만 단독 보도되었던 그 가습기 살균제 성분 LG생활건강 물티슈 문제 그다음에 9월 26일 날 단독 보도되었던 그 방제선 엔다모 그 문제점 이게 단독 보도되었습니다. 두 보도 모두 이 단독 보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주 세밀하게 또 잘 취재를 하고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서 보도한 좋은 보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보도가 있었나 하고 제가 한번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관련되어 있고 또 국가 재난 상황이라는 어떤 이런 중요한 상황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런 후속 보도를 한번 계속 고민하셔가지고 좀 많이 보도를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아동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학대 관련해 갖고는 아마 지난 2018년도에 아동학대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난 10월 중에 YTN에서 아동 관련 보도는 여러 건 있었는데 이 중에 잘된 부분은 지난 10월 1일 날 보도된 기사인데요. 그 제목이 아이 꼬집고 공 던지고 한두 살 어린아이 학대한 보육교사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제목으로 그 보도가 됐는데 이 보도 내용은 아주 권고사항이나 이런 거에 아주 잘 지켜진 그런 기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확산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 10월 5일 날 보도된 기사인데 양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먹이고 화상 입힌 50대 부부 징역형 이 제목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기사 표현에서 양아들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그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좀 잘 쓰지 않았으면 하는 표현들이고요. 그다음에 학대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기사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YTN에서 대담 프로그램이 다른 이제 방송사보다
차지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YTN이 좀 더 분석하고 YTN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담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대담을 통해서 이제 쉽게 설명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직접 기자들이 출연하거나 해서 그 사안과 관련돼서 취재 후기라든지 취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전부 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전달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YTN에서는 좀 제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통해서 이제 언론 비평 기사들이 조금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사실 4월에 이제 YTN 그 뉴스가 있는 저녁이 개편을 하면서 YTN에서 굉장히 그동안에 이 뉴스가 있는 저녁을 통해서 날카로운 언론 비평이라든지 약자를 위한 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약자를 위한 시선은 연속적으로 다룸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YTN 그 뉴스가 있는 저녁만의 어떤 특색 있는 뉴스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지속되어 왔던 그런 언론 비평과 관련된 보도들이 거의 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언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서 이런 언론 비평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모바일 쪽에서는 사실을 TV를 통한 그 영상 소비뿐만 아니라 이제 텍스트 소비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목 중심의 뉴스 소비가 뭐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런 지향 가치와는 별개로 그 제목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문 내용을 보지 않고도 어떻게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응축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15일 날 보도된 사회뉴스에는 감사원이 미리 쓴 공소장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서해 피격의 윗선 집중이라는 제하의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도 내용을 보면 감사원의 사건 조사 결과가 공소장 수준의 어떤 구체적으로 담겼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감사원이 미리 쓴 공소장이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제목을 뽑게 되면 공소장은 사실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서 이제 검사만이 이제 그걸 기록하는 것인데 제목이 이제 마치 감사원이 그거를 이제 쓴 것처럼 이렇게 오도될 수 있어서 이건 시청자들로 하여금 좀 혼돈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좀 그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4일자 실시간 아이템들 중에서 이제 제목으로 뽑힌 것이 법무부 감사원 충돌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보면 그 법무부와 감사원의 충돌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목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단의 관련 동영상을 보면 아, 그 법무부와 감사원에 대한 어떤 종합국감에서 여야가 충돌한다 이런 건데 제목만 놓고 보면 마치 법무부와 감사원이 충돌 예상된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그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보도 자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학생 2학년 수준이면은 다 이해가 가능한 정도로 이제 쉽게 이제 써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목 다는 게 물론 이제 사실은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 그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YTN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너무 이 정치 그 논평 프로그램, 그러니까 뉴스쇼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문 평론가를 출연시켜서 해야 되는데 정치인을 출연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평하기보다는 자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상대 정당을 그냥 비난하고 상대 패널의 발언을 비난하고 이런 토론 내용이나 태도가 사실 시청자들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YTN도 많고 연합뉴스도 많고 그래서 좀 줄일 필요가 저는 있겠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패널이나 이런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쉽지 않으시겠지만 발굴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매 시간마다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똑같은 뉴스가 반복되잖아요. 근데 새 뉴스를 집어넣는 게 제작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으로 어떤 걸 좀 제시를 하냐면 새로운 뉴스를 좀 할 때마다 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자막으로만 내보내든지 아니면 진행자가 한 문장으로 읽어주든지 해서 매 시간 볼 때 똑같은 뉴스를 본다는 생각이 하죠. 조금씩 아 이게 반영이 되구나 하는 거를 할 수 있을지 그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첨예한 뭐 항상 이제 특히 한국 사회가 어떤 정치 여부에 기반한 어떤 정파성이 너무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패널들이 갖고 있는 편향성들을 해결하게 한 방식으로 자꾸 이제 저희가 정치인 쪽으로 섭외를 오히려 다양화하려는 시도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순한 이제 설전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부분은 저도 또 공감을 하고요. 고민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조금 시간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기 시청자 위원회 저희도 다양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비판도 말씀드리고 해서 YTN이 발전을 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10월 정기회의이자 12기 시청자위원회 첫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입니다. 20대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한 이른바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오늘 만기 출소했습니다. 박 씨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대학 원룸촌에 거처를 마련했는데요. 주민들은 손발이 떨린다며 불안해하고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연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이른바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만기 출소한 겁니다.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박 씨의 새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원룸촌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시로 온다길래 아 설마 이 근처일까 했는데 이 근처여가지고 좀 소름 돋고 무서웠어요. 앞으로 박병화에 대한 자세한 신상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공개된 정보는 박병화의 이름과 나이, 사진과 주소, 키와 몸무게, 성범죄 사실 등입니다.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하는 현직 직원이 사건 당시 최선을 다해 근무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직원 A씨는 참사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12 신고 11건 가운데 4건만 출동한 건 나머지 신고의 경우 신고자에게 귀가하라고 안내 마무리했고 해산시키는 인원보다 몰려드는 인원이 몇 배로 많아 20명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윈 축제와 지구촌 축제를 대비하면서 기동력 지원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청장 발언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용산서 직원들은
무능하고 나태한 경찰관으로 낙인 찍혀 언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먼저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황금 나침반은 생활정보와 첨단기술, 과학상식까지 다양하고 색다른 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소식들로 시청자들과 함께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색 아트의 신세계, 풍선 아트와 주방용품 아트를 소개했는데요. 풍선 아트는 흔히 접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숙련도와 난이도가 남달랐습니다. 어려운 캐릭터 모양도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숟가락이나 포크와 같은 친숙한 주방용품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카페의 사장님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몰두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아트의 세계를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잘 느껴져 시청자로서 흐뭇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기술자들 코너에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특별한 기술 두 가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중 전기 분해 정수 기술은 작은 입자의 중금속은 걸러내고 좋은 미네랄만 통과시켜 우리 몸의 pH 수치와 가장 비슷하고 추출력과 용해력이 좋은 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전해 약 알칼리수의 효과는 충분히 다뤘지만 먹는 물인 만큼 수질 테스트와 중금속 검사 등을 보다 더 자세히 보여줬다면 정보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정전기 제거 기술은 제전건을 쏴 정전기를 제거함으로써 여러 산업 분야의 작업을 용이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제전건을 통해 자동차 도장 작업의 효율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며 실제로 정전기 제거가 큰 역할을 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 기술의 유용성이 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기술자가 직접 정전기 제거 원리를 설명해주고 정전기 제거 속도 검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전 기술이 쓰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들을 소개한 정보도 유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톡으로 나누는 과학 이야기, 과톡에서는 저주인형 찌르기 실험을 비롯해 인간의 심리와 뇌의 작용을 밝히는 실험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자칫 시청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마지막 코너임에도 재현과 꽁트를 통한 익살스러운 전개로 많은 정보를 효율적이면서도 재미나게 전해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황금 나침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과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과학의 뒷이야기까지 알차게 담고 있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에 책이 버거우시다면 황금 나침반을 통해 견문을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